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녀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토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토라지라는 이름보다는 명아주라고 더 많이 부르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도토라지라고 하면 잘못 알아듣고 명아주라고 하면은 잘 알아듣습니다. 빈 공터나 묵은 밭, 또 길가 그런 데에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도 집 뒤에 야산에 이렇게 몇 포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생을 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굵게 자란 대를 지팡이로 활용을 합니다. 가을철 되면은 나무처럼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딱딱하면서 이렇게 가지를 떼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면이 생겨서 기품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를 청여장이라고 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장수노인에게 왕이 직접 지팡이를 하사를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기품 있는 그런 지팡이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는 50세가 되면은 자식이 50세가 된 부모에게 명아주 지팡이를 만들어서 바쳤다 해서 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60세가 되면은 원님, 사또가 이제 청여장 지팡이를 만들어 놓고 60세가 된 노인들에게 내렸다고 해서 향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70세가 돼서 나라에서 청여장 지팡이를 하사한다고 해서 국장이라고 하고, 8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는 이제 임금이 직접 이제 하사를 한다고 해서 조장이라고 해가지고 장수 노인의 상징처럼 되었고, 또 이제 안동의 도산서원에 퇴계 이황 선생이 짓고 다니던 청여장이 보관이 되어 있어서 안동에서는 이 청여장 지팡이를 민속품으로 대량으로 밭에다가 이 명아주를 재배를 해가지고 민속품으로 이제 지팡이를 청여장 지팡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옛날에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방문했을 때 안동에서 이제 청여장 지팡이를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선물한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지금은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많이 판매가 되는 인기 지팡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명아주는 이제 어디에 약으로 쓰냐 하면은 복통, 해수, 천식, 섭진, 이질 등의 약으로 쓰는데, 이제 청여장으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만 다녀도 중풍이 예방이 된다고 할 정도로 중풍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약초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순은
나물로도 먹는데, 이제 명아주 나물을 먹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잎 뒷면이나 이렇게 아주 어린 잎은 보면 이렇게 하얀 분가루가 묻어 있는데, 이 분가루 자체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가루를 제거를 하고 나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순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가지고 그늘에 놔두면은 이제 이게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럼 시들시들해지면 장갑을 끼고 이거 천 같은 걸 깔아놓고 비벼주면서 털면은 이 하얀 분가루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말려놓고 이제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끔 보관을 하는 묵나물로도 이용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말려뒀던 명아주를 이제 먹고 싶을 때 물에다가 삶아서 건져가지고 이제 볶아 먹거나 무쳐 먹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줄기가 통통하고 씹는 맛이 쫄깃쫄깃해서 비빔밥 재료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나물로 이용을 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물자가 귀하고 또 전쟁 통에 농사를 지어서 야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 부드러운 순을 따서 야채로 국민들에게 공급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선조들은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걸 이제 데치거나 쪄서 밥에 쌀과 섞어서 밥을 해 먹거나 또 떡을 해 먹거나 그런데 이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토라지 명아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